2002년 월드컵 때 한일 합작 월드컵이었잖아요. 한일 월드컵. 그래서 문화사절로 갬블러라는 작품을 경주형이랑 같이 일본 순회 공연을 간 거예요. 우리 후배 중에 아 이 실명을 해도 되겠는데 세우라는 친구가 있어요. 세우라는 뮤지컬 배우가 있는 거예요. 얘가 뭐냐면 경주형이 이제 갬블러잖아요. 갬블러 한 번만 더 기회를 줘. 주사위를 딱 던져. 그러면은 처음에는 계속 이겨요. 3! 갬블러 승! 한 번만 더 기회를 줘. 마지막에 딱 던지면 져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지는 숫자가 7! 이러면 져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얘가 착각을 한 거야. 마지막에 져야 돼. 그래서 졌기 때문에 타임!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살을 해요. 져야지 자살을 하잖아. 근데 6이면 이기는 거야.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르잖아. 모든 사람이 자 6만 나와라. 6만 나와라. 6이면 내가 이긴다. 싹 던졌는데 7 이래야 되는데 얘가 6 이렇게 모든 애들은 춤추기 직전에 자살하러 가야 되는데 다들 어깨가 운이라고. 와, 그래놓고 경주 형은 진척하고 자살하러 가는 거야. 계속 이겨놓고? 이겼잖아. 그러니까 6회나가. 아니 그래야지. 다 강물처럼 흘러. 와, 완전 말아먹었는데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. 아니에요.